아, 지점장을 했고요. 지금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어요. 한 36년, 35년 이렇게 기업은행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 강의는 지금 처음 들으신 거죠? 네. 여러 가지 했어요. 이뭐 창업기업 관련해서 창업기업 관련 대출도 했었고요. 기술금융 관련 이런 것도 했었고, 또 TCB 금융 관련도 했었고, 또 정책금융 관련 내용도 했었고, 뭐 다양하게 했는데, 지난번에는 기술금융 실제 평가 관련해서 평가 그 지표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했던 거고요. 오늘은 창업기업에 대한 재무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배부해드린 부분은 좀 많이 생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원래 이제 이게 창업기업 재무 컨설팅을 하려면 창업 기업이다 보니까 CEO의 신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CEO 신용 관리 못지않게 이제 기업에 대한 신용 관리도 해야 되는데, 되게 창업 하시는 분들이 이쪽 부분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개인 신용 관리부터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자, 첫 페이지 보십시오. 예, 개인 신용 등급은 이게 방금 얘기했듯이 창업기업은 CEO가 곧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관리의 그 창업기업의 출발점은 CEO 사장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 관리부터 해야 돼요. 뭐 은행을 가든지 뭐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 보증기금을 가든지 아니면 정책과제를 하든지 간에 다 CEO 개인의 신용등급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현재 신용상태, 과거의 뭐 신용 거래 패턴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신용 등급이 나오거든요. 이게 은행에 가셔가지고 자기 체크를 해보면 자기가 몇 등급이다라는 게다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가능한 한 은행에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얼마만큼 신용거래를 잘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이 돼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고, 또 하위등급은 예뭐 연체라든지 뭐또뭐 낮은 신용거래 업체들과의 거래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낮죠. 신용등급이 높으면 뭐 아무래도 금리를 낮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대출 규모도 그만큼 많을 것이고, 또 서비스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이렇게 하위에 있으면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받더라도 낮고 금리도 높고, 또뭐 주의등급 이하는 보증서 발급받기도 어렵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개인 신용등급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서 챙겨야 할 사항들, 이게 뭐다 아시는 내용인데, 채무 규모는 갚을 능력을 고려해서 채무 규모를 설정해야 된다. 또 본인의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생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갚을 능력 그 범위를 보고 사용을 해야지
너무 광범위하게 규모를 설정하는 것부터가 문제다. 예, 한도 기준으로 채무가 가산되기 때문에 실제는 쓰지 않더라도 한도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규모냐 하는 걸 책정하기 때문에 쓸 규모를 적정하게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대출 이자라든가 이런 결제 대금은 자칫하면 늦어가지고 연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동이체를 해놓는 게 좋다. 그다음에 연체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발생하면 그 자체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연체는 금액이 적더라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거래 금융기관은 한두 군데를 정해서 가능한 창업기업들은 한 군데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서 신용을 쌓고 수신 예금 거래 같은 것도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긍정적인 신용 등급을 말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양호한 은행권 거래 시 신용등급 관리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거액의 자금을 할부 구매하는 것도 뭐 자동차 같은 거뭐 할부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은 다 캐피탈 자금 같은 것도 체킹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용 보증서 발급에 뭐 좋을 게 없다. 그다음에 긴급 자금 이런 거를 전화로 이게 신청하는 것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특히 이제 대부업체라든지 이런 데 연루되면 신용 등급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온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본인의 연락처가 바뀌면 거래하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반드시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뭐 연락이 안 돼서 본인한테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현금 서비스는 불가피한 경우만 써라. 현금 서비스는 저희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용 등급 그 하락 요인입니다. 뭐 다른 금융기관도 뭐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2금융권 특히 뭐 차량 할부 구입을 한다든지 뭐 현금 서비스를 뭐 자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 신용 등급에 등급이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능한 하지 않고 제1금융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신용 등급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업기업 자금 조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원 자금인데요. 이거는 뭐 지금 뭐 교육을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고 하는데요. 크게 이렇게 정부 지원 자금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정책 자금, 기보나 신보나 지역 신보의 보증서, 그다음에 정부 출연금 또 보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육 받는 내용은 되게 이 정책 자금, 그다음에 보증서, 정부 출연금 요세 가지를 주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 있고 받을 텐데요. 다양하게 있죠. 다양하게 있고 이 자금마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또 기업마다 필요로 하는 자금이 따로 있을 겁니다. 여기서 뭐 자금 종류라고 그랬는데 엄밀하게 보면 정책 자금, 정부 출연금이 전부시고요. 보증서는 이제 자금을 은행권에서 받기 위해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엄밀하게 좀 내용은 다르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기금도 정부에서 출연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정책 자금은 뭐 은행 자금보다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단기 자금들이 많습니다. 단기 자금들이 많아서 원리금 상환할 때는 좀 부담이 큰 거고요. 주로 이제 정책 자금은
지능공단 자금을 많이 이용하고요. 또 이제 소상공인 지능공단 자금, 이게 창업기업들은 주로 이제 소상공인 지능공단에서 많이 쓰고요.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지능공단 자금이 3조 5천억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그 보증서 보시면, 보증서 장점은 뭐 창업기업들은 주로 이제 담보력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증서를 요구를 합니다. 보증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지역신보를 이용을 하는데, 단지 이제 보증서 발급받으려면 보증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 이제 정부 출연금은 이게 이제 정부 정책과제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하려고 뭐 배우러 오신 분도 계실 거고 한데, 이거는 이 자금은 정부 각 부처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제 상환 의무가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공짜 자금이라는 건데요. 뭐 담보도 필요 없고, 뭐 보증도 뭐 세도 안 돼, 이자도 뭐안 내는 거죠. 일종의 상환 의무는 없지만, 단지 이제 이게 성공하게 되면, 이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기술 수술해 가지고 10% 정도 내는 거는 있습니다. 네, 이 정부 출연금 과제 사업의 단점은 이 아이디어, 이 사업 발굴,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받기 위한 기업이 워낙 많아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 정부 과제 사업으로 한 19조 가량 편성돼 있는데, 주로 이제 중기청 자금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하실 거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주로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판로 개척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뭐 인력 관련 이런 서비스를 주로 지원하는 거고요. 특수 파트에만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다. 그래서 자금 부족일 때는 정책 자금 보증서로 해결을 하고, 신사업 분야를 진출할 때는 정부 출연금이라든지 보조금을 활용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그 정책 자금 얘기를 했죠. 정책 자금에 이제 주로 지능공단, 소상공인 지능공단,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제 요거는 교육을 계속 받고 있고 받을 거니까요. 요거는 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중진공 자금 받을 때는 창업기업 지원 자금, 뭐 일반 창업 자금, 청년 전용 창업 자금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자금 받을 때는 자가진단을 합니다. 자가진단을 하고 사전 상담을 해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자가진단에서 일정 점수가 되면 그다음에 사전 상담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이렇게 받는 건데, 이 자금은 일반 창업 자금은 직접 대출도 있고 간접 대출도 있어요. 이게 직접 대출이라는 얘기는 중소기업 지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간접 대출은 이게 은행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자금을 은행한테 토스해주고, 은행이 이런 대상에 맞고, 대상이 맞으면 여기에 맞는 한도라든지 금리를 적용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은 이제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해 주는 거고요. 39세 이하고 업력 3년 미만인 기업들이 하는 거고요. 1억 한도로 금리도 2.5%로 이렇게 해준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능공단 자금, 이제 업체가 소상공인 자금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뭐 10인, 그 외에는 5인 미만인 기업들이 소상공인 기업이죠. 이런 기업은 사업자등록 내고 1년 미만, 뭐 교육과정 12시간 이수한 업체 7천만 원까지 되는 거고요. 지자체 자금은 각 지자체마다 다 자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를 몇 군데 들어놓았는데요. 창업 자금 주로 다 있고요. 경영 안정 자금도 대부분 있습니다. 운전 자금도 다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자체별 그 자금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보증서는 좀 전에 그 우리나라 이제 크게 보증을 하는 게 기술 보증 기금하고 신용 보증 기금, 신용 보증 재단 이렇게 있는데 주로 이제 기술 보증 기금은 신기술 영위합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주로 이제 기술 금융 요거다고 링크돼 있는데 뭐 신보도 뭐 법정 가리지 않고 다 하고 있고요. 근데 중복해서 서로 보증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복해서 했는데 그거 이제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신보는 이제 각 지역마다 지역 신보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대상은 이제 뭐 지역 소재 소상공인인데 여기도 좀뭐 광범위하게 이것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지역 소재 하면은 광범위하게 하고 있고요. 또 보증 한도는 되게 이제 기본의 신보는 매출액의 업종에 따라서 뭐 이런 게좀 다릅니다. 3분의 1에서부터 6분의 1까지 하고 자기 자본은 3배 범위 내에서 최고 30억까지 해줍니다. 30억까지. 그 창업 기업은 기술력 평가에서 1억까지 우대해 주는 거고요. 신보는 매출액의 4분의 1, 최고 8억까지 해주는 건데, 벤처 기업은 매출액 3분의 1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 비율은, 창업 1년 이내 기업은 100%까지 해줍니다. 그 외의 기업들은, 85%를 기준으로 해서 뭐, 70%, 뭐, 65%, 뭐, 이렇게 해주는 기업도 있고요. 기업의 연륜이 쌓여 가늘수록 보증 퍼센터지는 줄어들고 한도도 줄어들고 보증 금액이 자꾸 줄어들고 있죠. 근데 보증료는 평균 연1.2% 내외로 돼 있는데요. 뭐 신용 등급이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이 보증료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기부에서 하는 거는 이제 우대를 받으려면 벤처 기업 인증을 받거나 이노비즈 기업으로 받으면 보증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보는 메인비즈, 이노비즈하고 대응하는 메인비즈가 있거든요. 그걸 받으면 보증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지역 신보에서는 소액 보증 5천만 원 이하는 매출이라든지 자금 수지 상태라든지 신용 등급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다. 보증 금지 대상은 뭐 실질적인 대표자나 과점주주, 실제 경영인이 채무 보증 뭐안한 사실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는 보증서, 기보, 신보, 신용 보증재단 이렇게 이제 창업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보는 청년 창업 특례 보증이라는 게 있고요. 창업 5년 이내, 39세 이하 기술 창업 기업에 3억까지 해주는 거고요. 예,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도 우대해주고 보증 비율도 95%까지, 1억 이하는 뭐 전액 보증까지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창업 성장 분야 우대 보증도 4대 창업 육성 분야를 대상으로 해주고 있고. 또 예비 창업자도 사전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신보도 기본 못지않게 뭐 이름까지 비슷하게 청년 창업 특례 보증을 해 주고 있거든요. 해 주고 있고 이거는 한도가 이것도 2억 3억 이렇게 있고 보증료는 똑같고 보증 비율도 똑같고요. 이거 뭐 기보에서 하니까 신보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고요. 뒷장에 이제 또 나중에 보시면 S 플러스 협약 보증이라 해가지고 신보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또 소상공인 창업자금. 주로 이제 그 소기업들, 소상공인 기업들 컨설팅 하시면 주로 이제 이 자금들이 많이 나가죠. 5천만까지 나가는데 이 자금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앞에서 얘기했던 이 신보, 신용보증기금. S 플러스 협약 보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창업
5년 이내 우수 창업 기업에 대해서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이제 특별 출연을 통해서 보증부 대출을 더 그러니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저희 은행 같은 게 150억 좀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3년 만기 일시 상환 자금도 있고 1년 만기 일시 상환 자금도 있고요. 또 보증 비율도 이게 뭐 특별 보증이기 때문에 3년간 100% 해주고 또 보증료율도 0.2% 깎아가지고 이 깎아준 거는 이제 저희 은행에서 이제 보증료를 0.2%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깎아주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제 정부 출연금입니다. 이거는 뭐 교육을 받으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스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전액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자꾸 이 한도도 정부에서 100이다 그러면 80 정도 해주는데 자꾸 이것도 좀 줄여가면서 혜택을 보는 기업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도 있고 해외 수출 기업을 주로 우대를 많이 했죠. 주로 이제 기술 개발비, 뭐 기술 개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테스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해주고 있는데 이미 이거 관련해 가지고 뭐 과제가 뭐 끝났거나 또 이거 뭐 보고서라든지 기술료를 뭐안 냈거나 뭐 세금 체납하거나 부채 비율이 500% 넘거나 아니면 유동 비율이 50% 미만인 이런 기업들은 제외됩니다. 제외되니까 하시고 그다음에 정부 출연금은 앞으로 뭐 계속 교육을 많이 받으실 텐데 올해 그 창업성장 기술개발 자금 예만은 지금 하나 지금 넣어놨는데요. 창업기업 뭐 과제 사업 관련해서도 이렇게 뭐 1년에 2억, 2년에 5억, 뭐 여성 참여 기업은 1년에 1억, 1인 창조 기업은 1년에 1억. 정부 출연금 비중 80%네요. 이게 지정공모냐 자유공모냐 이런 거 이건 자유공모입니다. 추진 일정은 이제 각 자금별로 공고 일자가 있고 대부분 지금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무슨 교육을 받았더니 1인 창조 기업인가 이거는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창업기업 세제 혜택은 제가 그 자료 배부한 자료에는 뺐는데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그냥 여기서 그 벤처 인증을 받으면 벤처 인증 받는 경우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죠. 뭐 기술 평가 보증 기업이거나 대출 기업이거나 벤처 투자 기업이거나 연구 개발 기업이거나 예비 벤처 기업이거나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봐서 벤처 인증을 받으면 세제 혜택이 쭉 있다는 거예요. 세제 혜택뿐만이 아니라 은행에 가거나 뭐 신보를 가거나 뭐 특허를 받거나 뭐 마케팅을 해야 될 때나 뭐 회사 입지 선정을 할 때든 이런 데다 이제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을 마케팅하고 케어를 하실 때 벤처 인증 이거를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받는 요령은 주로 이제 기술 평가 보증 기업이라든지 대출 기업 이런 걸로 해서 많이 하죠. 하면 뭐 법인세나 소득세 뭐 4년간 50% 감면해 준다. 뭐 4년간 뭐 취득세 75% 감면해 준다. 뭐 재산세도 50% 이렇게 감면해 주는데 문제는 이게 창업 후에 3년 이내 확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서 이렇게 해줘요. 이 때문에
창업 후에 3년 이내에 이제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권에 가서 또 이제 정책 자금 한도를 우대하고 신보 같은 데는 보증료도 한도도 더 늘려주고 또 보증 여율도 0.2% 감면해 주고 그렇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도 뭐 심사할 때 우선 심사를 해 주고 또 마케팅 할때 벤처 기업에 대해서 뭐 TV나 라디오 광고비 감면해 주잖아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교육 받으면서 좀 받으시고 좀 넘어가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연구 개발비 세액 공제도 이것도 막 교육을 많이 받으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업기업의 신용 및 재무 관리 있습니다. 거기 뒤에 다 있어요. 있으니까 보시고. 이제 앞에서는 창업기업이 개인에 대한 신용 등급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창업한 기업에 대한 신용 등급 관리가 중요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중요한가 하는 거는 뭐 공공기관에 입찰을 할 때도 등급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 금융권에서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사, 뭐 이자율, 뭐 대출 한도라든지 이자에 또 영향이 미치고 또뭐 신보나 기보, 뭐 보증서 발급받는 데 영향 미치고 또 거래처가 있습니다. 뭐 협력 거래처도 신용 등급 요구를 합니다. 요구도 하고 또 회사채 발행하는 데도 필요한 것이고 또 정책 과제 이거를 하는데도 기업의 신용 등급이 영향을 좀 미칩니다. 영향을 좀 미치니까 상당히 기업의 신용 등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기업 신용 평가 방법은 소기업이다 보니까 창업 시 주로 이제 거래 실적 반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요. 저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얼마 전에 바뀐 내용인데요. 요게 개인 기업,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 신용 평가 방법을 따로 뭐 개인 기업 모형이라 해가지고 따로 떼놨어요. 따로 떼가지고 별도로 평가 기법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요. 이게 주로 이제 그 실적을 많이 반영해요. 실적. 여기 실적 있잖아요. 거래 실적. 내부 정보, 외부 정보 이런 걸 많이 반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근 6개월 뭐 총수신 평잔이 얼마냐? 카드 6개월 이용한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뭐 외부 정보에서는 현금 서비스 이용 기관이 몇 개냐? 얼마나 사용했느냐? 이런 거는 이제 현금 서비스 많이 이용하고 기관 수가 많고 이런 거는 그안 좋은 정보거든요. 이게 이제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최장 뭐 연체 일수가 얼마냐, 뭐 대표자까지도 보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거래 실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재무제표 또 이제 중요하죠. 중요한데 소기업이다 보니까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죠. 차입금 의존도는 어떤지, 그다음에 매출 총이익 대비해서 유동자산 또 현금 비율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재무 요소 이제 업체 방문해 가지고 경영자와 상담할 때 보면 이제 산업 위험은 뭐그 산업계의 전체적인 위험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굳이 방문 안 하더라도 알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방문해서 영업 위험이라든지 경영 위험
영업이요면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지 여부, 또이 영업을 하는데 경쟁력이 좀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판매처가 안정되어 있는지, 뭐 실제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경영위험은 주로 이제 이 오너의 뭐 경력이라든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거고, 또 세평 같은 것도 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소기업들은 재무적인 거 하고 거래 내역, 거래 실적, 그다음에 비재무적인 걸 결합을 해서 신용 등급을 매긴다. 그래서 창업 초기에는 창업 기업하고 그 창업자에 대한 금융거래 실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점진적으로 재무 요소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중요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예. 재무상태표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자산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과거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재무상태표를? 아시나요? 네? 재무제표가 아니고요.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 이 재무상태표, 제조용감명서 이런 거다 더해서 이제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이 용어도 바뀐 겁니다. 지금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자산계정하고 부채계정 있잖아요. 자금을 운용하는 거는 자산계정이고, 조달하는 거는 부채와 자본계정이죠. 이제 자금 운용하는 거는 이제 1년 이내냐, 뭐 장기냐, 뭐 이런 장단기를 가지고 유동이냐 비유동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자금 조달은 부채로 돼 있는 거는 이자를 줘야죠, 이자. 이자가 아니면 이자성 배당, 이자성 뭐 이런 거 줘야죠. 이자를 줘야 된다고 보면 되고, 자본은 배당을 하는 거고요. 뭐 배당을 안할 때도 있기도 하지만, 이걸 가만히 보시면 자산 쪽에는 밑으로 이게 하이에서 로우로 내려갈수록 이게 많으면, 비유동 자산이 많으면 투자 자산에 대한 위험이 높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이에서 로우로 이렇게 그러니까 비유동 자산이 유동 자산에 비해서 많으면, 기업이 이제 비유동 자산 비율이 높으면 이 투자 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을수록 이 기업은 자산이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금의 운용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유동성 자산이 많아야 된다. 비유동 자산이 많으면 자산에 대한 운용의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이제 자금 조달은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로에서 하이쪽, 하이쪽에서 로로 올라가면 이거는 건전성이 악화된 거죠. 건전성이 높으려면 로에서 하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야죠. 자본이 많아야 되겠죠. 유동 부채보다는 비유동 부채가 건전성이 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 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될 자금이기 때문에, 이 상환 자금 마련한다든지 뭐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 자산이 거기에 대응하는 부채를 갚을 만한 유동 자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성이 높으려면 자본이 많아야 되고, 유동 부채보다는 비유동 부채가 많아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가만히 이렇게 표만 이렇게 보시고 가만히 쭉 보시면 자금 운용과 조달, 유동성 문제, 건전성 문제 이렇게 표로 이렇게 그냥 읽을 수 있잖아요. 오른쪽에 이제
이동 비율 보겠습니다. 비율. 주요 재무 비율이라고 돼 있죠. 이제 유동 비율하고 부채 비율 이런 걸 이제 주로 많이 하죠. 제일 위에 유동 비율. 그러니까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거든요.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좋죠. 유동 비율이 높을수록 좋다는 얘기는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많아야 좋다는 얘기예요. 100%가 되려면 최소한 같아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유동 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부채이기 때문에 단기 이 부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 채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유동 비율이에요. 그다음에 현금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현금성 자산이거든요. 현금성 자산은 유동 자산 내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동 자산 중에 20% 이상은 현금성 자산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단기 지급 능력이 양호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동 자산 중에도 매출 채권이나 이런 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장기 뭐 매출 채권 이게 뭐 이게 회수 가능성이 없는 이런 채들이 잔뜩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단기 채무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크지 않다. 그다음에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거든요. 자본분의 부채. 그러니까 조달 포지션에서 자본하고 부채하고 관계예요. 어느 정도 포지션이 되는지. 되게 부채가 많죠. 특히 중소기업들은 부채가 많아요. 그래서 타인 자본 의존도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150%뭐 150% 뭐 이하면 양호한 거죠. 양호한 거고 뭐 200% 300% 이런 것도 많은데 150% 이하인 기업은 굉장히 양호한 기업이다 보시면 되고. 왜냐면 그 차입금 의존도를 많이 봅니다. 총 자산 대비 이제 총 차입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총 자산은 뭐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 다 더하는 게 이제 총 자산이잖아요. 거기 이제 총 차입금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그러니까 총뭐 마찬가지로 조달 측면에서 보면 총 자본. 그러니까 부채 플러스 자본이죠. 거기에서 이제 외부 조달하는 차입금 부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금융 비용 부담도 높죠. 그만큼 기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낮죠. 낮다 보니까 이렇게 차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신용 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 재무 상태표 있잖아요. 요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기업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체계적으로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재무 구조 및그 신용 등급 개선 방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미 기업이 설립이 됐고 기업이 연차가 지나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이런 뭐좀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어 재무구조 개선 방안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여기서 한 적이 있는데요. 재무적인 요소하고 비재무적인 요소 이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가급적 이제 개선을 하려면 기본적인 거는 앞에서 뭐 다른 개인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출 원리금 연체는 안 하셔야 돼요.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안 해야 이게 신용 등급이 더 낮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용 연체를 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유동성에 문제가 있고 기업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걸치는 게 자기 자본이거든요. 자기 자본인데 자기 자본이
충실을 해야, 건전해야 기업의 안전성, 건전성 이런 부분들이 다 좋아지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유산 증자를 하면 좋겠죠. 아까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냈던 재무 상태표는 대차대조표입니다. 와, 이게 올려왔네, 올렸네요. 이거 바뀌었습니다. 대차대조표.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주주 및 임원 차입금, 가수금 계정, 이것도 이제 연말 때쯤 되면 이런 거 내년에 이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이걸 좋게 하기 위해서 출자 전환을 합니다. 또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 차입금은 이제 장기 차입금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1년 이내 만기 도래하는 것들은 이제 뭐 다시 뭐 3년짜리라 이렇게 연장을 한다든지 뭐 다른 자금으로 전환한다든지 할수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이거 지표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등급 평가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도 이게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거 있는데 이걸 전환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이거 직원들 급여 퇴직급여 같은 거를 담보 산정할 때 그걸 제외를 하거든요. 그만큼을 담보물에서 차감을 하는데 이 퇴직연금 가입부에 돼 있으면 이 금액을 또 감안을 해주기 때문에 신용등급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 비용 중에서 자산화 요건 요걸 충족된 거는 자산 계정으로 계상을 하시면 도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이걸 이용을 하시는데 연도 말에는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계정에 넣어놓으시면 재무제표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상매출금 같은 거 이런 거뭐 반드럼이라든지 이런 게그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연말 때 되면 돈이 필요 없는 기업도 그 이제 할인해서 그 현금으로 보유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투자는 뭐 현금, 영업 현금 흐름을 고려해서 실시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원활한 투자하고 부채 비율 관리를 다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업 활동으로 창출되는 현금을 주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영업 활동하고 이게 현금 흐름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업이 흑자도산이라는 얘기를 전에는 많이 했는데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영업 현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자산은 많이 있지만 영업 현금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유동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 막히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영업 현금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특히 여기서 얘기했던 영업 활동으로 창출되는 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업 활동이라는 게 이제 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건데 현금이 유입되는 경우는 이런 게 있잖아요. 현금으로 물건을 판매한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매출 채권 같은 걸 회수하면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매출 채권 비율을 축소하는 거. 매출 채권을 회수하면 현금이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재고 자산도 줄이는 것도 이제 현금이 들어오는 격이 되죠. 재고 자산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물건이
팔린다는 얘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이라는 건 예금이 예금이 많은 기업들은 이자 같은 게 들어오니까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영업에 비용이 많이 된다는 거는 이제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이자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현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기업이 연말에 이제 배당 수익이 많이 늘어난 것도 이것도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게 영업 활동으로 인한 창출되는 현금이거든요. 이런 재원을 가지고 투자로 활용하는 게 현금 흐름을 좋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는 경우는 이게 재무 활동이거든요. 재무 활동 있고 이제 투자 활동도 있고 하는데 투자 활동이나 재무 활동을 가지고 가능한 이런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거는 물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재무 활동으로 인해서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한 영업 현금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 반대로 이제 좀 전에는 영업 현금이 유입되는 경우를 얘기가 들어오는 경우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가는 경우는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구매 그럼 현금으로 나가면 그런 거고, 그다음에 매입 채무를 결제해 준다 하는 것도 이제 채무였던 거뭐 원자재를 샀다든지 물건을 샀다든지 이런 거를 갚을 때 결제해 줄때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매입 채무 비율이 높다 하면 높다는 얘기는 물론 그것도 이제 빚은 빚이지만 늦게 갚는다는 거 아니에요. 늦게 갚는 거니까 현금 흐름을 좋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업원들 물급 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현금 흐름이 유출되는 거고, 그다음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것도 이제 현금이 그만큼 덜 들어오는 거니까, 재고 자산 늘어난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재고 자산이 늘어났다는 거는 물건을 사왔다는 것도 바로 사왔다는 것도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물건이 안 팔려서 쌓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건을 돈을 주고 싸서 재고 자산이 늘어났다 이런 경우 현금 유출이 될수 있겠고, 그다음에 법인세 같은 거 이제 미지급했던 거를 지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현금 유출이 될수 있고, 아까 대출 이자 같은 경우 이런 거 이제 이자 주는 거 이런 경우도 현금 유출이 될수 있습니다. 요거 방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에요. 영업 활동. 그러니까 그다음에 투자 활동으로 인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은 단기 금융 상품, 이뭐 1년 이내의 상품을 처분했다. 그러니까 주식 처분했다. 그럼 유가증권 처분. 그다음에 정기예금 1년짜리 이내인 거를 해약을 했다. 그럼 이제 현금 한 거고, 그다음에 토지나 건물 같은 걸 이렇게 처분하는 것도, 그러니까 유형자산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처분하는 거, 파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투자 활동이 한 거고, 그다음에 방금 토지나 건물은 유형자산이잖아요. 무형자산 파는 거, 그뭐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는 것도 돈이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이제 투자 활동에 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정성 보증금, 권리금 보증금 이런 것들을 5억 했던 거를 3억으로 줄인다.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도 이제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을 좋게 하는 경우다.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반대로 이제 투자 활동에 의한 현금 유출은 현금 대여금을 빌려주는 게 늘어났다든지, 그 다음에 1년 넘는 예금으로 1년 이내였던 거를 1년 넘는 걸로 정기예금을 했다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1년 넘는 장기성 예금으로 했다든지, 그 다음에
자산을 샀다든지 취득했다든지, 그러니까 아까 토지나 건물을 매각을 하면 현금이 들어오는데, 이런 경우는 산 경우니까 이건 투자 활동이면서 현금이 나가는 거죠. 물론 나가는 거가 뭐 대출로 인해서 나갈 수도 있고,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여하튼 뭐일뭐 전액은 뭐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는 아니니까 일부라도 뭐 현금 유출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비라든지 이런 게 이제 늘어나는 것도 현금 유출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 활동에 의한 현금 유입은 크게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인데, 이게 재무 활동은 주로 이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거, 차입 받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차입을 하면 돈이 늘어나잖아요.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재무활동이란 거고요. 그다음에 회사채 발행하도 돈이 들어올 거고, 또 유상증자를 해도 돈이 들어올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재무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현금 유출되는 경우는 대출 상환하는 경우겠죠. 상환하고, 그다음에 회사채도 상환하고, 그다음에 배당금 지급하는 경우, 배당금 지급하는 경우도 이게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유출입니다. 이처럼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쭉큰 개요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금 흐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이제 CFO들은 이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전체적인 1년간 또 반기간, 월간, 주간, 일간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방금은 이제 재무 요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비재무 요소는 이 특히 비재무 요소는 경영자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용 관리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CEO 개인에 대한 신용 관리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경영자의 경영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비재무 요소 평가할 때요. CEO의 신용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지만 경영 능력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하거든요. 직원과의 관계라든지 노조와 노사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보고요. 그다음에 회계 정보는 투명하게 해야 돼요. 특히 CEO가 불투명한 자금 관리라든지 이런 거가 있어서는 결국 신용 등급을 좋게 받을 수가 없어요. 세금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뭐 매출액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익금을 뭐 비정상적으로 뭐 줄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결국은 신용 등급이 좋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제 기업의 고민은 세금을 적게 낼 것인지 아니면 신용 등급을 높여서 낮은 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든지 어디 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하시고 하나는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하셔야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금융거래는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잘 정하셔 가지고 오랫동안 거래하시는 게 결국은 그 신용 등급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거래은행이 자기 기업과의 관계가 잘 맞지 않는다든지 좋지 않다든지 옮길 필요가 있다든지 다른 데서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운다 그러면 뭐 옮기는 것도 뭐 고려해야죠. 옮겨야죠.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익 추구 아닙니까? 이 그래서 그런 걸잘 고려하셔서 하시고,
특히 이제 연체 또 현금성 자산 확보 이런 게 이런 거는 창업 기업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 기업이 재무 관리, 신용 등급 관리 이런 거를 잘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제가 저희 은행에 최근에 신용등급이 정말 대대적으로 바뀌었어요. 그 바뀐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업 그 신용평가 뭐 이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업을 평가하는 거는 거기가 이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활동성 이렇게 보거든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활동성. 뭐 성장성에 이제 뭐 활동성도 이렇게 같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성장성이라고 그러면 매출액 얼마나 늘었느냐,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익이 얼마나 늘었느냐, 총자산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런 거고요. 활동성은 주로 회전율입니다.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이 어떤가, 자기자본 회전율이 어떤가, 이게 회전율이 높은 기업이 그만큼 빨리 자금 회전도 되고 그만큼 매출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매입 채무 회전은 늦는 게 좋고 매출 채권 뭐 이런 거는 회전은 빠른 게 좋겠죠. 갚을 거는 늦게 갚는 게 좋고 돈을 받는 거는 빨리 받는 게 좋겠죠.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안정성 부분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뭐 유동 비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부서 얘기한 게 이자 보상 비율 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이제 보는 거고. 수익성은 뭐 매출 총 이익률도 있고 영업 이익률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세전 EBIT를 많이 따지죠. 세전 이자하고 세금을 따지기 전 이익이 얼마냐? 이자하고 세금을 내기 전 이익이 얼마냐? 그러니까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이거든요. 요걸 많이 따져요. 어떻게 보면 이 수익을 보는 정확한 뭐 잣대다. 또뭐 거기에다가 이제 충당금 그것까지 넣어가지고 뭐 FDA까지 넣기도 하는데요. 저희 그 모형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는 총 자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 분류로 나눴어요. 70억 이상인 기업, 20억 이하 이상인 기업, 20억 미만인 기업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거를 법인기업, 개인기업 이렇게 나눴어요. 크게 나눴고 네 개로 쪼갰어요. 지금 이제 기업 규모가 커지고 이러면서 100억 이상 기업, 법인기업은 100억 이상인 기업, 저는 7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인 기업, 30억 이상인 기업, 30억 미만인 기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인 100억 이상 기업 하나하고 100억 미만이면서 30억 이상인 기업이 이제 또한 거기에 해당되면 이제 이 평가하는 모형이 틀려요. 그다음에 30억 미만인 기업, 그다음에 이제 개인 기업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제가 여기 재무 요소하고 비재무 요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재무 요소하고 비재무 요소를 배분하는 거를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100억 이상 기업은
채무 비율을 70%로 둔 거예요. 그 비채무 비율을 30% 두고, 그다음에 30억 이상인 경우는 5% 줄였고 65%. 채무는 비채무는 그만큼 35% 늘렸겠죠. 그다음에 30억 미만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주로 이제 창업 기업들이 주로 대상이 되니까 재무 50%, 비재무 30%, 아까 거래 실적이라 했죠. 20% 이렇게 했는데 신설 기업은 실적이 40%, 비재무가 60%예요. 왜냐면 재무 실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재무 60%, 실적 40%. 그 창업 기업이 이제 법인 기업이 이제 실적이 40%, 비재무가 60% 이렇게 하는 거고, 창업도 이제 개인 기업으로 창업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비재무하고 실적 50대 50, 50%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개인 기업 중에 이제 신설 기업이 아닌 기업은 재무 40, 비재무 30, 거래 실적 30%, 이렇게 바꿨습니다.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바뀌었죠. 바꿨다는 얘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모형도 아까 비재무가 이제 비재무가 30%, 35%, 4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재무 모형도 그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 좀 세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모형이 되겠죠. 경공업이냐, 중공업이냐, 건설업이냐, 도소매업이냐, 기타 서비스업이냐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형이 이 비재무 모형의 그 항목이 틀린 거죠. 이제 그 비중은 같더라도 그 평가 지표가 틀린 거예요. 평가하는 지표가 경공업이냐, 중공업이냐, 건설업이냐, 도소매업이냐, 기타 서비스업이냐 이렇게 좀 다르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를 쭉 매기면 이제 뭐 트리플 A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D등급까지 나오는데 저희 은행 기준으로 하면 대출을 해주는 거는 최저가 B등급입니다. B등급. CCC 플러스 등급은 거의 뭐안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거래하는 기업 중에는 이런 등급들이 있어요. CCC 플러스인 등급들은 있어요. 이거는 연장은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규 대출은 어렵다. 트리플 B 플러스 이상은 돼야 좀뭐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면서 해준다 하는 내용이고요. 또, 되게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신용 등급을 매기거든요. 지금 등급을 매기는데 결산이 이제 12월 법인 기준으로 12월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하면 3월 달에 주로 주주총회를 해서 이제 배당도 하고 뭐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죠.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는 이제 신년도에 적용할 그 전년도 재무제표를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신용 등급을 매겨요. 매기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 해당 결산한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올 12월 결산하시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6월까지는 이 신용 등급을 매겨야 돼요. 그러면 4월이나 5월이나 이럴 때 신용 등급을 매기지 않았는데 아직 매기지 않은데 대출이 필요해서 추가로 대출을 해야 되든지 뭐 연장을 해야 되든지 하려면 그때까지 해야 돼요. 등급을 새로운 등급을 매겨서 해야 돼요. 매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 상반기까지 뭐 연장도 없고 대출 추가 대출 이런 게 없는 기업은 6월 말까지 신용 등급을 매긴다. 대개 이제 기업들이 알잖아요. 작년에 제가 A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뭐 매출액도 떨어지고 뭐 이익도 적게 났고 신용 등급이 떨어질 게 확실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개 기업들이 미뤄요. 신용 등급을 매기는 걸 미뤄요. 근데 부득이하게 대출을 중간에 받아야 될 기업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신용 등급을 매겨야 되는데 되게 그걸 미루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개인 기업은 3월 결산 하잖아요. 그래서 9월까지 합니다. 9월까지 되게 9월까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하고 도소매 기타 서비스업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 모형에 항목이 있고 없는 그 점수의 높고 낮은 배분의 차이, 그거는 뭐 너무 복잡해서 제외하고 이런 항목은 들어간다. 또 이런 항목은 빠진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비재무 모형에 들어가 있는 항목은 그 산업 위험이라고 있습니다. 이 산업 위험은 반기에 한 번씩 매기는 게 있어요. 우리 업종은 그 산업 분류에 어디에 들어가 한다. IR 뭐 1이냐, 2냐, 3이냐, 4냐. 요거는 내가 뭐 어떻게 은행에서 평가자가 좋게 주고 나쁘게 주고 할 계제가 없어요. 그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지표가 이제 산업 위험에 대한 지표고, 그다음에 영업 관련 지표는 시장성,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 성장 전망, 수익 전망, 재무 위험, 요 부분은 다 들어가요. 어디나 다 들어가요. 근데 도소매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은 또 들어가 있는 게 입지 조건, 서비스 수준. 이 도소매업이라든지 기타 서비스업은 고객과 많이 밀착이 돼 있잖아요. 밀착이 돼 있다 보니까 입지 조건이라든지 서비스 수준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뭐 경공업, 중공업, 건설업은 또 입지 조건이라든지 서비스 수준하고는 무관하잖아요. 이게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뭐 미미하니까 그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뭐 기술 개발, 품질 혁신, 또 인력 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런 게 들어가면 뭐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 뭐 이런 부분은 거의 이런 게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들어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에서도 뭐 얘기는 했습니다만 경영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경영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체크도 하는데요. 경영자의 능력, 그다음에 노사관계, 그다음에 복지 수준, 그다음에 은행 거래 신뢰도. 은행 거래 신뢰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연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그런 것들이 주로 연체 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세평, 그 기업에 대한 세평이라든지 CEO에 대한 세평을 많이 묻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의 업력 규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그 리스크에 뭐 이렇게 뭐 규제 사항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는 감점으로 적용되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두고, 이제 지금 11월이잖아요. 11월이니까 지금쯤면 기업의 신용등급 관리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신용등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얘기를 많이 했던 거가, 지금부터 그 재무구조라든지 신용등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라는 의미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거좀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물어볼 게 없어요?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경영 어디요? 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입사한 지 얼마 경영 컨설팅 회사요? 혹시 어느 회사인지 아세요? 어느 회사죠, 지금? 안 돼가지고 YWM 어디에 있어요? YWM이라는 회사에서 물레동에 있습니다. 직원은 몇 분이나 돼요? 6~7명. 그럼 이런 거를 좀 아셔가지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뭐 관련 뭐 공부를 하시고 가신 거예요? 업무 쪽으로 이제 보험 회사 있을 때 업무 쪽으로 이제 법인 컨설팅 하다가요. 좀 제대로 컨설팅 하는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것 같다 어떤 싶어서 이제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이 커요? 이론적으로 하는 거하고 실무 적용하는 거하고는 좀 많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개입을 좀 줄이고 싶어가지고 여기 잘 오셨네. 여기에서 아마 그 여기 뭐 회장님도 실무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 정책 과제 같은 경우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잘 오신 것 같고 또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교육을 받더라도 실제 현장에 나가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현장에 나가는 그 OJT도 있어요. 있으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든지 경험 안 해보고는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단지 내가 배운 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끝없이 본인들이 이렇게 갈고 닦아야 돼요. 당연히 남도 정립을 해야 되고, 자기 하기 나름,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이고, 제가 여기에 이런 강의를 하는 것도 너무 모르더라고요, 보면. 너무 몰라. 너무 모르고, 내가 요 부분만 배워갖고 가야서 요 부분만 해야 되지. 그런데, 기업은 한 가지만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기업을 갖다 그러면 그 기업을 전체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 전체를 보고 기업이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거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기업이 이거를 해결했으면 다음에는 어떤 부분을 더 제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자기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 기업을 제대로 관리를 할수 있고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또아이 친구가 이 기업이 진정 우리를 잘 관리를 잘 해주고 있구나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이게 제대로 되는 거죠. 질문이 지금 오신 거예요? 6시 수업을 일찍 온 거죠. 그러면 이거 하나도 못 들으셨겠네? 저기 한번 달라고. 한번 달라고 보세요. 네, 질문 올라온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보증기금 한도 축소
보증기금 한도 축소 관련 얘긴데요. 이거는 기존에 기존부터 기업이 연차가 지나가면 보증 한도는 줄이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줄이도록 돼 있는데 기업이 뭐 양호하면 보증기금도 실적을 어느 정도 내야 되고 또뭐 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을 또 해주기는 그렇고 해서 뭐좀 축소를 좀 줄이는 경우도 줄이는 거를 억제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기업이 돈이 없다고 그러면 뭐 최소 안에 한도를 줄이고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각 기관별 기관마다 앞으로 보증기금은 한도를 이렇게 관리하고 다음에 뭐 그 연차를 넘어 10년 차인가요? 기업이 10년이 넘어간 경우는 금융권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도 축소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보증기금 캐파는 동일한데 목적이 다양한 기업, 더 많은 기업한테 보증서를 발급해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도를 축소하는 거고요. 또 어느 정도 자생한 기업은 이제 스스로 자금 조달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보증서 발급 한도를 줄이는 거니까 은행에서는 이게 한도를 줄이면 또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그만큼 신용이 포지션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보증서의 보증료하고 은행의 이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돈이 없다고 떼를 쓰면 보증기금에서도 한도를 최소한 적게 지네들이 해줘야 되는 최소 한도만 받고 연장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걸잘 상의하시면 될것 같고 또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원칙은 그 해당 지점에 가셔야 돼요. 해당 지점에 가셔야 되는데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해주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아마 자기 해당 지역이 아닌 기업을 해외다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그 보증기관의 그 지점에서도 문제시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혀 원격지에 있는 대출을 해다가 부도가 났거나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 책임을 왜 해줬는지 이걸 해줄 수밖에 없는 사유가 뭔지 에 대한 걸 따지면서 좀또 까다롭게 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해주는 거는 막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가능한 안 해주려고 할 겁니다. 뭐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예외라는 거는 다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안 했지만 예외적으로 지방에 본사가 있고 서울에 사무실이 있다. 주 사무실이 서울에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가능할 겁니다. 상의를 한번 직접 해당 수도권 보증서를 발급받을 지점에 가셔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이 없으면, 위에 또 있나요? 없는데요? 그건 답변을 했고, 또 질문 없으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꼭그 거래하는 기업, 신용등급, 재무구조 관리, 연말 될때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죠? 당기 순이익이 신용등급. 이게 무슨 뜻이죠? 당기 순이익이 신용등급. 당기 순이익이 신용등급. 이게 무슨 뜻이죠? 당기 순이익하고 신용등급과 관계인가요?
장기 순이익이 신용 등급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왜냐면 세전 이익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단기 순 이익으로 미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총자산 이익률, 단기 순 대비 이익률, 그다음에 총자본에 대한 이익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게 현금 흐름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순이익 가장 큰게 크게 한게 기업은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성장성이 어떤가, 아니면 뭐 하향성이냐, 아니면 꾸준히 유지하고 있냐, 이럴 때 이제 상향성이면 이제 매출액이 성장성이 좋다,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영업 이익도 늘어날 확률도 높고 당기 순이익도 늘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이 얼마만큼 늘었느냐 줄었느냐 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 기업의 그 업종의 그 평균 그 성장률이 성장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이 전기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더라도 평균적으로 동업계 평균치가 그보다 더 낮아졌으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 또 매출액 못지않게 중요하죠. 이게 당기 순이익은 차기의 운용 자금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기업의 현금 흐름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없으시면 내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늦게 오셨으니까 질문할 게 있으면 보셨으면 없으면 지금 달라고 수업 드리려고 보내요. 뭐 저기 수업